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트레가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12일 오전 11시 15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993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세트레가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시스템 개발과 관련 서비스 사업 영위 업체인데요. 세트레가이는 지구 관측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중소형 위성 시스템, 소형, 중형, 대형 위성의 탑재체와 부품 등의 위성지 제작과 소형, 중형, 대형 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 처리하기 위한 지상체의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요. 또한 자회사인 SIIS와 SIA를 통해서 위성 영상 판매와 서비스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어요. 네. 국내 위성 산업은 주로 정부 주도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운영 목적에 따라 민간 수요 목적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군 감시 정찰 목적으로는 이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면서 당사를 포함한 민간 기업이 위성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뉴스페이스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위성군 사업이 국내에서도 정부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 위성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위성산업은 크게 우주기기 제작 분야와 우주활용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3조 8,931억 원으로 2015년 이후에 연평균 5.7%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위성 제작 시장은 15년도 이후에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고, 19년도 시장 규모는 5,720억 원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고요. 지상체 분야에서는 소형, 중형, 대형 위성의 관제와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 처리하기 위한 지상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조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과 무인기의 이동형 지상체 중심의 방위 사업과 자회사를 통해 아리랑 위성과 수출한 위성에서 수신한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위성 영상 판매 사업을 함께 영위 중이에요. 자, 그럼 세트레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0.6%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은 4,150억, 발행 주식수는 726만 주, 유동 주식수는 54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출액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국내 위성 시장 확대와 이에 따른 신규 수주 증가, 그리고 국내외 수주 잔고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존 수주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효과적인 자원 투입에 따른 수익성 제고, 이렇게 이제 꼽을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삼박자가 잘 어울려져 가지고 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 국내 위성시장 확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정부가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민간이 인공위성 산다고 하는 소리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탄력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이제 우주항공산업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쪽에서도 이걸 막 많이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이런 식으로 이제 45%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받고 있고, 유보율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모습. 좀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예. 떨어지긴 했는데, 요거 이제 자체, 이제 자본 총계 자체는 이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부채 총계도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어요. 자본금 대비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잡힌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 유보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돈 많이 쓴 거 아니냐,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그냥 자본 총계 이런 거,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유보액과 이제 자본금 이제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 그리고 세트레가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상한가로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상한가.
요게 이제 왜 상한가를 기록했느냐. 1월 21일 날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인수 모멘텀. 이제 그거랑, 이제, ARK사가 미국 SEC에, SEC에, 우주 탐사 ETF 상장 계획서 제출 제부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 테마 상승 속에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요 상승을 했던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요 시가쯤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살짝 좀 어떻게 이게 비교 대비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시가를 지켜주느냐 여부거든요. 요 시가만 지켜준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여기 중간선으로 잡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잡는 그런 방식이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요 장대 양봉의 시가를 지켜주느냐 여부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제 그거보다 살짝 보수적이신 분들은 3분의 2 지점으로 잡는 분도 많아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세트를 가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은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열렸으니까 1월 4일부터 쭉 무료 추천 종목을 해주셨던 이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해당 날짜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4월 12일이니까 4월 12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이제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7시 46분부터 안녕 인사 말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보조적인 자료도 소개해드리고 계시고요. 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9시 00분 한세 예스 24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뭐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과 9820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리딩을 이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네,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이제 매일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자, 금요일은 이제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뭐 이제 1차 목표가 돌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한세예스 24홀딩스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말씀과 함께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저희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들어온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